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신문이나 또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자영업 대출 문제가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영업 대출도 통계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로 그렇게 통계는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 치킨집이라든가 또는 피자집이라든가 또는 커피집이라든가 그런 사실은 그게 중소기업 대출로 잡히지만은 가계 대출하고 거의 성격이 같거든요. 가계 부채란 말이에요. 근데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이 자영업 대출이 연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자영업 대란, 다시 말하면 자영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요, 다시. 그래서 이런 아주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연구소에서 밝힌 걸 보면은 4년 이내에 망하는 자영업이 80%예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은 100명 중에 5명 성공한다. 5명은 나머지는 다른 길을 모색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출곡천교. 자, 영어로 Escape High Out of Bel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출은 나갈 출자죠. 곡은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 이게 상형 문자니까 골짜기처럼 이렇게 생겼죠. 처는 옮길 천자입니다. 옮길 천자. 교는 높을 교자입니다. 우리가 큰 나무를 교목 그러죠. 높을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가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간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성공한다. 그 의미로습니다. 골짜기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좁고 습하고 어둡고 앞뒤가 꽉 막히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천교, 옮길 천자, 높을 교자,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 의미는 통상 성공한다 또는 출세한다라는 의미로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밑바닥 인생에서 성공해서 상류사회로 올라간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밑바닥에 살래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밑바닥 인생에서 높은 곳으로 상류사회로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머리 공부만을 공부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 가지 공부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머리 공부는 쿨헤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냉철한 이성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마케팅 프로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이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최종 결론은 자기가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공부의 웜 하트예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같이 성공하자. 내가 너를 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애터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못 받을 뿐더러 감옥에 가서 정부밥 먹는 경우가 많아요. 따뜻한 가슴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머리와 가슴만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몸이. 몸이 움직이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결심하는 것은 3초면 된답니다. 3초. 몸이 안 따라줘요. 예를 들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새해부터는 담배 끊어야지.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그래서 몸이 말을 듣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쿨헤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웜하트,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 busy hands and feet.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국청기. 요거 이 벌목편에 나오는데 바로 공공한 삶이 이어지는 사회의 밑바닥 같은 골짜기에서 나와서 사회 상류사회로 올라가자. 이것이 출국천교예. 이건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 여자 사장님들 집에 가시면 남편이 여기 가면 갔다 오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는다고 하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당신 출국천교가 뭔 줄 알아?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주문해 오나? 그렇게 네, 그렇게 제압을 해야 돼. 그렇게. 네. 그러면 출국천교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은다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출국천교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 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없이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1997년 11월에 IMF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돼. 어떤 사람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 그것은 하천이 오염돼서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가 뭐가 오염됐건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옛날 개발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에는요,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도처에 있었어요. 도처에. 계속 공장이 일어나고 직업이 늘어나고 세열로 수출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지식정보화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가 이기기 때문에 또 승자 독식, 1등만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능력이 10이면 10만큼 벌고 9면 9만큼 벌고 5면 5만큼 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능력이 10인 사람이 100을 벌고 능력이 1부터 9까지는 전부 제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승자가 독식이고 그 다음에 양극화라는 현상이에요. 양극화. 그러니까 아무튼 사다리를 찾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다리를. 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2005년에 8명의 근로세대가 젊은이가 노인 한 명을 부양했어요. 이제 20년은 어떻게 되나? 4명이. 50년이 되면은 근로세대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돼. 그러면 부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야. 문제는 없어요. 젊은이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안 된다. 그러면 자기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샌드위치 세대라는 게 농촌에서 나서 도시로 이전해서 뼈 빠지게 3, 40년 일해서 그동안에 부모 봉양하고 자식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부모 봉양하고 자식 가르쳤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나쁜 놈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이게 물리적으로 그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봉양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변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세계화가 계속 진행,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KDI 우리 국가정책기관이죠. 여기에 지금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계속 떨어져.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한 국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이용했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최대로 성장해 봐야 지금 2000년대 4.6% 성장하는데 지금 실질 성장률은 3%대예요. 그렇죠? 3%대예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신림동에 가면 고시 본다고 10만 명이 쭈글씩 앉아있어. 그렇죠? 학원에 가면요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한 10만 명이 쭈글씩 앉아있어. 4학년이 됐는데 휴학하고 졸업을 안 해. 전부 뭐예요? 자원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졸업하고 어디로 가? 해외로 연수 나간다고 가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큰 두 개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인데 그게 100%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맥시멈 성장하면 4.6% 성장할 수 있는데 실질 성장률은 3. 몇 퍼센트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잡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진행되면서 신자유화가 되면 소득분배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경제 시스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소위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창조자본주의를 모색하고 있는데 언젠가 세계 경제가 그렇게 갈 겁니다. 창조자본주의로 갈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우리는 다 죽고 없어요. 언제 바뀔 거냐고 언제. 안 바뀌어요. 결국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생일에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더니 죽더라고.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언제 경제 시스템이 바뀌길 기다리겠냐 말이에요. 자, 사회 구조는 지금 큰 문제가 빈부격차입니다. 요 해소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요 문제. 여기 신세대의 코리안 드림, 아까 상류사회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골짜기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수단이 있어야 돼. 사다리가 있어야 돼.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는 아까 말한 시스템을 갖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이 관서유검이라는 시입니다. 주자라는 남송의 대학자, 우리 주자 성리학을 만든 분인데 성리학자인데 이런 시가 있어요. 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니 거대한 전함이 터럭처럼 가볍네. 여태껏 힘들어 옮기려 했었는데 오늘 강가운데 저절로다. 자, 썰물이 되면서 이 몽충이라는 것은 중국 군함입니다. 군함이 갯벌에 드러났어. 그거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못 끌고 가요. 그런데 봄에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끌고 가려고 안 해도 지가 가. 주자가 이 시를 읊은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일을 어거지로 해도 안 된다. 때가 있다, 때가. 기회가 있다. 기회를 잡지 않으면 봄물이라는 것이 물이 불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힘센 놈도 군함 못 끌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배가 떠오르려면 물이 차야 되는데 기본 실력도 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라 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난 20, 30년 또는 30, 40년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겨우 어떤 골짜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봄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주자의 시에서는 봄비가 내리면 즉 기회를 잡으면은 내가 배를 끌고 인생이라는 배를 끌고 가지 않더라도 저절로 뜨게 돼 있다. 바로 애터미가 여러분들이 봄물처럼 군함을 뜨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부자는 과학이다. 그런데 우연히 그냥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경제법칙, 성공법칙에 따라서 해야 부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지금 금융 피라미드의 피해를 본 사람들, 지금도 저는 뉴스를 보면 가끔 나와요. 가끔 지금도 어떤 놈이 사기치고 나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떻고 어떻고. 여기 계신 분들 서울 용산 무슨 빌딩 밑에 2조 원치 금괴가 있다는 걸 다 들어봤죠. 일제가 빨리 도망가면서 거기다 2조의 금괴를 묶고 갔는데 그 빌딩 주인이 모르고 그 위에 빌딩을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친한 너에게만 알려주니까 그거 파면은 수백 배 이익을 보니까 1억만 투자해 1억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너한테만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1억 투자하라고 했으면 1억만 했으면 좋을 거 아니야. 1억 투자하고 집 잡히고 투자하고 친구들 투자하고 해가지고 아이 빌딩 밑에 금괴가 들었는데 빌딩 지은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기 공범으로 이혼당하고 집 날리고 많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러고 타당계 피해를 받노라고 그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기 공범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그래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4대 악이 있어요. 절대로 4대 악에 빠지지 말합니다. 첫째가 무지예요. 무지. 무지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작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빌딩 밑에 일제가 묶고 간 금괴가 이 수조가 있나 말이야.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나. 그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지하게 되면 반드시 탐욕이 와요. 탐욕.
우와, 1억만 투자하면 10억을 번다는데 탐욕이에요. 세 번째는 나태, 게으름. 다시 말해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돼. 또 얼마 전은 또 국제 이 지하경제 총재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사기를 수십억 해먹었더라고. 그 무슨 사기를 했나 봤더니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거야. 그게 이제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게. 근데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수십억을 날렸어. 누가?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그럼 뭐예요? 나태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무지와 탐욕과 게으름. 그 인터넷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놈은 국제기구가, 국제지하경제기구가 다 있나? 그럼 팔도 안 들은 거기 속아가지고. 나머지 네 번째 핑계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다음. 자, 확고한 목표 설정. 오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관역이 없다면 화살을 어디다 쏘겠어요? 무엇이죠? 이 배가 가고자 하는 항구가 없다면 어디로 가겠냐고. 그럼 바다에서 반드시 난파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하는 사람이 이 피니싱 라인이 없으면 어디가 어디로 달려가겠냐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를 세우세요. 자, 다음. 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이 몰입이 됩니다. 몰입이.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자, 다음. 예,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 이것은 예, 유명한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모든 이 대기업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스마트 원칙은 첫째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수능에서 1등급을 받겠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매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목표가 안 돼요. 측정 가능해야 돼. 나는 한 달에 천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행동지향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해서 안 돼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그게 뭐가 효도예요, 뭐가. 구체적으로 행동지향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전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T는 타임 바운드, 시간 제한이 있어요. 내가 9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된다. 이게 타임 바운드가 없으면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팍 천교, 출국 천교 하겠다는, 응?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여기 며칠 언제? 여기 캠프 언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잖아요. 시간 타임 바운드를 정해요. 그래 놓고 딱 에베레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골짜기에서 출국 해가지고 천교 하려고 그러면은 타임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니를 못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해서 US 철강이라는 세계 최고의 철강을 만들면서 가장 부자가 됐고 가장 유능한 경영자가 됐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됩니다. 이분이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거대한 부자가 됐는데 항상 한심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어째서 우리 노동자들은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는가? 그게 불만이었어. 봉급을 주면은 가서 술 먹고 뭐 먹고 그걸 다 탕진해 버리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와가지고 찌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은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집앞 시켜놓고 내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연설을 한 게 요거예요. 근데 카네기는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분석학자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다예요. 나중에 성공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게 딱 나와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예요. 그런데 하도 쉬워서 거의 80%의 노동자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아는데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너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았고 20%의 노동자들은 아 이제 알았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멀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고 쉬운 곳에 있다. 자 카네기가 한 말이 뭐냐 벌고 싶은 액수를 명확히 써라 그랬어요. 명확히 정하라. 오늘 그렇게 정하세요. 왜? 그렇게 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된다.
이것은 무슨 저 뭐 주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이미 사회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에 이렇게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바로 석세스에 가면 인생 시나리오 쓰고 목표 설정하는데 요게 자기 암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월천댁이 된다. 나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영역은 잠재력, 그러니까 여기에 컨셔스 마인드, 이게 의식 부분이죠. 의식. 요건 잠재의식입니다. 섭컨셔스. 의식이 10%고 잠재의식이 90%인데 잠재력은 여기서 나온다. 잠재력은.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 유언을 했죠. 내가 죽은 다음 내 뇌를 연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뇌를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뇌가 우리나라에 와 있죠. 우리나라 일부가 와 있어요. 연구하라고.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머리는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학자들이 암만 연구해봐도 보통 사람은 뇌하고 똑같아. 발견을 못하겠어. 특이점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한번 연구해봐라 말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들도 아인슈타인처럼 몰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요 상상과 실제를 우리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못한다. 바로 많이 예를 들은 예가 석류의 예입니다. 석류를 먹어본 사람은 석류를 먹지 않는데도 석류라고 얘기하면 침이 나온다. 그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석류가 들어있으니까 잠재의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안 돼. 예, 나는 학력이 안 되거든. 그걸 자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어. 근데 그걸 끄집어내고 나는 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야. 집어넣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성공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늘 예를 드는 얘가 여기 짐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캐나다 출신 미국 코미디언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폐차장에 잠자고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지고 하루를 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첩 속에가 뭐가 들어있었냐. 천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 왜냐하면 지가 만든 거. 지가 만든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아버지 제가 천만 불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TV에서 이걸 보여주더라고. 지금도 가지고 다녀. 요 지가 만든 수표가 너덜너덜해. 하도 오래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지금도 가지고 다녀.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더 케이블가이를 찍고 이 앞에 요걸 찍고 천만 불을 받았고 케이블가이를 찍고 한 번 출연이 2천만 불을 받았어요. 우리는 200억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적이었느냐? 부적이 아니고 자꾸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천만 불짜리 배우다. 나는 천만 불짜리 배우다. 그러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올 가서 집에서 당장 싸가지고요. 어? 월천댁 그렇게 싸가지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녀서 그거 누가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안 그러니까 하나씩 싸가지고 다녀서. 자, 결론입니다. 전심치질. 전심치질은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서삼경 중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한 곳에 모으면 됩니다. 맹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둑을 배우는데 바둑을 두 사람한테 배우는데 똑같 이 사람 능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바둑을 열심히 배우는데 한 사람은 바둑 끝나고 사냥 가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바둑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두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은 정신을 집중했고 한 사람은 사냥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바둑을 배우겠느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 응? 맹자의 그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요겁니다. 태도, 애티튜드 전부 합하면 100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90%는 태도예요. 어떻게 내가 스폰서 파트너와 더불어서 동반 성공할 것인가. 요것만 결심을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월천댁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2년 후, 3년 후에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